국산 육등급 1200m 경주입니다. 서울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. 1번 아이스 펀치와 함께 바깥쪽에 있는 3번 매직 플랜 두 마리가 직선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. 단독 선두 이어가고 있는 1번 아이스 펀치가 안쪽 선두입니다. 3번 매직 플랜과 바깥쪽 고리에 좁혀나가는 5번 올드 블레이드입니다. 큰 격차 벌어진 채 1번 아이스 펀치가 단독 선두입니다. 1번 아이스 펀치와 3번 매직 플랜 바깥쪽 5번 올드 블레이드까지 거리차 좁혀지지 않은 채 단독 선두는 1번 아이스 펀치였습니다. 1번, 3번, 5번까지 3마리가 앞섰습니다. 선배님 축하드립니다. 복귀 첫 주에 우승하신 소감 팬들이 궁금해하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그냥 뭐 덤덤해요. 덤덤하고 그래도 이현종이한테 뭔가를 보여줬다. 만족한다. 넌 아직 멀었다. 아 복귀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그 보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 제 생각에 조금 못 미친 것 같아요. 조금 우선은 능력만에 기승했기 때문에 조금 비인기마로 우승을 하셔야 진짜 복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저 28살 때는 진짜 꿀뚱말들도 다 끌고 돌았어요. 근데 아직까지 그런 능력을 안 되고 쟤는 근데 요즘은 인기마를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거고 가장 부담을 주는 경주지만 그 우승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나중에 더 배워야죠. 2주 전에 이 경주에 나간다고 오더 받았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말이 저번에 능력 검사를 한번 하고 제가 다치해가지고 못했거든요. 그만큼 기본기는 튼튼한 말이다.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래도 내심 첫 경주 때 우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. 되게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첫 경주 때도 인기마고 또 물론 한 십몇 년 동안 말을 탔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2000년도에 또 제가 첫 경주라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도 느꼈고 잘 마무리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이든 근육통들이 진짜 한 번에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. 아, 네, 위경 없어요. 위경 없고요. 더 많이 승수 세면 좋겠어요. 네, 더 많이 승수 세, 네, 진심으로 더 많이 승수 세면 정말 정말 막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더 집중하고. 기다려줘서 감사하고요. 여전히 변함없더라고요. 제가 그 인기만 들었을 때 또 질타를 해주신 거 보면 정신 차리고 잘 타겠습니다.